진짜 좋아했었다고? 아니 뭐 다섯 번 얘기했어 그래? 저랑 둘이 있을 때? 야 얘 좋아할 수 있는데 그 밤마다 물었다는 게 아니 근데 내가 이상한 건가? 아, 지금 나 몸이 좀 많이 뜨겁네 지금 나랑 태연하고 둘이 타리발 타고 둘이 왔단 말이야 그때 솔직히 존나 들이댔어 저 봤어요 회사에서 혹시 스티브 보신 거볼 수 있어 진짜 내가 이제 거짓말 진심으로 아니 내가 슬라임인 줄 알았어 아니 말이 안 되잖아 나 순간 동물해진다 아니 현수님이 이렇게 짧은 치마 입고 있으면 내가 가고 어찌 초초치면서 또 시작됐다가 아니 그 말이 아니잖아 아 또 내려놨는데 또 나오고 있는데 아니 근데 방금 솔직히 잘못되는 건 맞잖아 뭐 했는데 아니 왜 아니 나도 모르게 나 제가 재현 들어갑니다 아 나 기억이야 여자야 이거 보고 있었어 이제 봐 여기 일단 여기서 기억이 있었어 이동민 아니 나도 모르게 끌린 듯이 갔어 너무 말랑말랑한 것 같단 말이야 이런 느낌보다는 아니, 이런 느낌 아예 그런 건 아니었어 그냥 톡톡이었어 톡톡이었어 톡톡 자 따라해 입모양 펑글거려 펑글 시작 미안해 재승 내가 아무 생각 없이 또 행동했던 것 같아 다시는 안 그럴게 그래 이거는 진짜 너 고쳐야 돼 이거 진짜 잘못된 거야 무슨 슬라임인 줄 알았다 이게 말이 된다 아니 왜냐면 너무 말랑말랑 말랑말랑 줄 알았어 이거 봐 끌렸대 아 나 지금 나 운동하고 왔잖아 재승 운동하고 그, 왔잖아 아니 그 아닌데 이 손을 상실했어 그러니까 미안 내가 잘못한 거 같아 찐빵이라고 생각했어 기영이 진짜 외계인 선 거 같아 아 진짜 아니 그 배를 내밀고 있었던 기둥이 잘 내 잘못이야? 너 잘못이야. 알았다. 내 잘못이야. 알았다고. 알았다고. 아니 뭐 현서가 뭐 짧은 치마 입고 왔어. 딱 그 집 여기 했어 지금. 찔러. 현서님 이런 그게 맞아? 현서님 저랑 얘기 좀 해요. 뭐야? 그럼 어떨 것 같아? 그렇게 이렇게 쿡 뜯진 않았어. 아 그 지금 아니 재승이 아니 왜냐면 재승이 여기서 나를 보고 있었어. 그러니까 집방으로 봤어 이 장면 여기 있었거든 다. 보고 있었거든 여기. 왜 그랬지? 근데 희연도. 나올리려고 한 게 아니고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나와봐 이 행동이 알았어 무의식 중에 너 뭐가 잘못되는 거야 아 왜냐면 요즘에 자꾸 보링이 아줌마라고 하니까 특히 그 보링이도 내가 이러고 있었어 저번에 걔 막 배열린 막 이래 걔 막 만지자니까 배 막 눌러 내 배 막 보링이 뭐 남자친구가 알아서 할 거고 너는 알았어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만약에 제이가 나 이렇게 있는데 이동아 이러고 어떨 것 같아 이동아 괜찮지? 뭐? 뭐 약간 예민한 것 같아 아니 이게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제이가 나한테 어, 나 이렇게 누워있는데 제이가 기동아 나 얘가 컵밥을 해주면 안 돼 이렇게 그럴 수 있다고 아니잖아 이건 진짜 아니지 아니 이게 막 예를 들면 여기도 아니고 아야 아야 너무 정확하게 여기도 아니고 여기 정도는 괜찮지 않나? 아 근데 아니다 이 얘기하면 결혼한 분이라고 얘는 좋아한다고 했었고 맞네. 그러면 신경 쓸 만한 게 있을까? 정전한테 괜찮을 것 같아? 그건 괜찮을 것 같아 정전한테 괜찮을 것 같아 정말 이 행동 그 자체의 문제는 아니네 재밌어 근데 이게 잘못된 거긴 해 아니 근데 나는 아, 내가 본 건 좀 잘생겼네 아니 그게 아니라 한마디 얘기하자면 나는 평소에 기동이를 하도 많이 좋은 자리도 어이 차은영아 그러면 근데 아니 그게 아니 기동은 맨날 나한테 와가지고 배 보여주면서 만져봐 만져봐 이렇게 현수님도 막 짧은 옷 크롭티 입고 하고 배 맨날 보이면 내가 만져도 되는 거 아니잖아 알았어 이따 재현님 배만 만질게 결론 있어 아니 괜찮다며 재현님 결론이 왜 그렇지 슬슬 약 올려 약 올려 재수 분 나 만져보라 재밌네 저게 어떤 느낌인지 아니 저거 얼마나 아니 근데 근데 재승도 정준한테 맨날 정준한테 할 때 배 만지잖아 그건 맞는데 제가 제이님 배를 많이 현서님 살 60kg 쪘다고 현서님 팔뚝 만지고 그러진 않잖아요 아 그건 남녀가 다른 거지 그쵸 좀 다른 거는 해야지 재승이 좀 이상하네 생각해 좀 예민하게 해 그러니까 예민하게 해 나 왜 이렇게 살찐 거야? 너무 심한 거 같아 아 그 아까 것도 한번 살짝 얘기해 줄까? 어 또 있었어요? 아 나 진짜 우리 진짜 희영이 형 좀 깜짝 놀랐잖아 네네네 혼찬? 깜짝 놀랐어 나 이랬어 맞아 맞아 어? 나 이랬어 그죠? 형님도 살짝 바로 눈피했죠? 아니 네. 아니 뭐냐면 어떤 상황이냐면 봐봐 봐봐 재승 아, 내가 희연이야 여기 앉아 여기 재승이 이렇게 혼찬 이게 희영님 이게 정재열 이게 나였어 이렇게 앉았어 아, 약간 이렇게 지금 50cm 이러잖아 지금 약간 근데 제가 저 정도 맞잖아요
좀 깜짝 놀랐어. 아니, 근데 이거는 기부라님의 내가... 잘못도 있는 게 맨날 저한테 와서 이 배를 보여주니까 나도 모르게 그게 입력이 된 거지. 그럼 나도 운동 열심히 해서 복근 생겼는데 선생님 가서 선생님 저 복근 어떻게 입니까? 나 그건 괜찮아. 복근이 안 생길 거 아니까 하는 말이죠. 그건 괜찮아 제스. 그 정도로 운동하면 좋겠는데 차라리? 바쁘도 찍어. 아니 아무 남자한테 앞에 가고 아니 아무 남자가 아니고 대진이잖아 사람이야. 야 사람 치고 아니 왜? 나는 이쁘게 몰라 크롭티도 입고 왔는데 나쁜 년 나 크롭티 입었는데 왜 그래? 근데 형이 깜짝 놀랐다. 네 깜짝 놀랐어요 진짜로. 왜냐면 아니 어떤 느낌이냐면 이걸 이렇게 올리는 느낌이 아니고 바지를 내리는 줄 바지를 내리는 느낌이라서 약간 여기까지 다 보이는 정도. 맞아. 아니 근데 그거 아니, 그거 아니야. 내가 애초에 그걸... 이렇게 하고 온 거야. 남대로 치면. 그래서? 그래서? 아 그거! 아 나도 살쪘나? 어떤 땀? 이 정도가 아니고 그 정도 맞아 이거 맞아. 나 진짜 그 정도. 나 크리스티가 보이지도 않았어. 이렇게 되니까 너무 야한 거야. 이 정도 이 정도. 너무 야했어 진짜. 아 우리가 너무 가족 같은 사이니까 그거. 나 때야. 이렇게 아무렇게나 이렇게 배가는 잘못된 거야. 나쁜 형. 나쁜 년. 제가 어디 제가 이렇다고요? 야해 야해. 나쁜 년. 여러분 물 뿌리지 마세요. 나쁜. 아 그거 안 돼. 비비가 MBB. 뭐 아무튼 그렇게 하죠. 아 하여튼 여러분들 이제 다시 보니까 진승이 집중이었던 걸로 기억을 내고 있습니다. 이거 저한테 잘못된 행동이잖아. 계속 나왔잖아. 저는 전 남자잖아요. 그럼 근데 이게 되게 초감이 신기해 보이긴 해. 오늘도 한 커플의 사이에 이만큼의 금을 낸 것 같아서 뿌듯합니다. 너무 대놓고 만지면 나도 제이님도 질투해. 실종 아동을 찾습니다. 위 어린이를 목격하신 분들은 가까운 파출소나 112 또는 182에 신고 바라며 실종 아동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기억이 누군가의 기적으로.